이거에 대해서도 뭐가 되겠어? 이거에 대해서도 두 개는 대칭이 되겠지. 그쵸? 그러면 너는 과연 또 누구냐 지금 이 얘기인데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돼. 유리함수의 원래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 얘는 자연스럽게 y equal x에 대해서 뭐가 되는 거니? y equal x에 대해서 대칭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누구에 대해서 대칭이 되냐? 이렇게 됐을 때 y equal minus x에서 대칭이 되는 거야. 그치? 결론적으로 유리함수는 이 얘기입니다. 유리함수는 y equal 풀마 x에 대해서만 대칭이 될 수가 있어. x 앞에 개수가 2, 3, 1이 아닌 나머지가 되면 얘는 대칭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여기는 뭐가 돼야 된다고? 풀마 1일 때만 가능해. 알겠니? 그리고 정근선의 교점이 0,0이니까 이 얘가 기울기가 쉽게 말하면 기울기가 m이 풀마 1이면서 0,0을 지나야 되니까 이러한 식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그런데 얘가 만약에 평행이동을 했어. x로 p만큼 y로 q만큼.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풀마 1이면서 어디를 지나야 되겠니? p,q를 지나야 되겠지. 이 점을 지나야 되니까. 이해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m이 1일 때, m이 마이너스 1일 때 우리가 식을 구해보면 y는 1이니까 x 마이너스 p 플러스 q 이러한 식이 된다든지 또는 y는 마이너스 이러한 식이 된다든지 이거하고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얘하고 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5번은 중요한 내용이야. 유리함수는 P,Q를 지나고 P,Q의 의미가 뭐라고? 정근선의 교점이야. 유리함수는 정근선의 교점이 제일 지분이 많아. 무조건 얘 가지고 문제 푼다고 생각하면 돼. 정근선의 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풀마 1인 두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말이지. 그치? 쌤이 그래서 일단은 얘를 갖다가 가장 편한 0,0을 가지고 설명을 한 거고 얘가 그대로 이동만 한 거잖아. 이동만. 그래 안 그래? 이동만 했으면 당연히 여기 있던 애도 PQ만큼 이동했을 것이고 여기 있던 애도 PQ만큼 이동했겠지. 그게 바로 뭐야? 이러한 이야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이런 식의 유리함수 식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얘기거든? 이렇게 바꿀 때, 어떻게 이제 우리가 좀 쉽게 바꿀 수가 있느냐, 이제 이러한 이제 원리에 의해서 이제 바꾼다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 얘 가지고 설명해 볼게요. 여기 볼게요. 6번 문제 보세요, 약간. 자, 이거의 그래프를 일단 그려봐라 했거든. 이거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표준형으로 바꿔야 돼. 표준형 바꾸는 방법은 원칙은 이거야, 원칙은. 원칙 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x-2분의 상수, 얘도 상수, 이렇게 바꾸는 거잖아. 이렇게 바꾸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얘는 신경 쓰지 말고요. 이거와 이거하고의 관계에서 이 분모를 그대로 올라가서 개수가 1이니까 1 맞춰주는 거야. x 빼기 2가 그대로 올라가서 개수만 맞춰준다고. 얘 얘가 개수가 1이잖아. 그래, 안 그래? 1이니까 여기도 그냥 1로 맞춰주는 거야. 얘가 만약에 2x였으면 얘는 2로 가야 되는 거고. 얘를 그대로 끌고 가면서. 그 다음에 더하기 3은 왜 생겼냐면 더하기 3은 얘가 원래 x 플러스 1이잖아. x 플러스 1인데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x 빼기 2가 올라왔고 근데 분자는 최종적으로 x 더하기 1이 돼야 되니까 3만큼이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맞춘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가면 1이 나오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얘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떼밀게 한번 해볼게. 선생님 좀 바꿔서 해볼게. 자, 이렇게 이렇게 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 얘는 잘 보세요. 원칙적인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시고 x 빼기를 무조건 여기다가 쓰라고. 알겠지? 쓰고 얘가 지금 최고점이 얼마야? 2잖아. 여기다가 이렇게 2 해주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얘는 지금 2x 빼기 4잖아. 2x 빼기 4인데 얘는 지금 2x 빼기 얼마야? 빼기 1이지. 그럼 당연히 여기 뭐가 필요해? 더하기 3이 필요하겠지. 이 얘기야, 이 얘기. 알겠어? 이렇게 해주고 나면 얘는 x 빼기 2분의 2배의 x 빼기 이렇게 식이 이렇게 나눠진다는 얘기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치? 그러고 나면 얘는 약분이 되니까 그냥 2만 남겠지. 얘는 이렇게 되고 또 최종적으로는 x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2 이렇게 바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이렇게 바꾸는 게 이제 원칙적인 방법이에요. 알겠지? 다시 한번 얘를 바꾸기 위해서는 분모를 그대로 여기다가 써주시고 개수를 맞춰줘야 되니까 2를 곱해준 것 뿐이야. 그리고 나서는 이거를 푼 값과 이거를 정리한 값과 이 값이 같아지게끔 꼬리를 뭐한다? 맞춰준다는 얘기가 되겠지. 꼬리를 맞춰주고 나면은 이렇게 이렇게 항이 두 개로 나눠지게 되고 그러면 여기는 바로 이렇게 오면 될 것이고 얘는 당연히 이렇게 약분되니까 플러스 1로 붙으면 되겠지.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면 얘는 원래 y는 x 마이너스 원래는 얘가 x분의 3이라는 그래프가 얘가 x로 얼마만큼? 2만큼 y로 얼마만큼? 2만큼 평행이동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긴 그래프냐? 이렇게 이렇게 되겠고요. 원래 이렇게 이렇게 그려졌던 친구가 x로 2만큼이니까 x로 2만큼 y로 2만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바로 이 그래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알겠어? 자,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연습은 하세요. 연습하시고 선생님 직관적으로 바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할게. 얘는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되냐? 잘 들어봐. x 빼기 2잖아, 그치? x 빼기는 그대로 쓰시고 네, 잘 보세요. 이거하고 이거의 개수가 바로 1로 와버리면 돼. 이 개수하고 이 개수가, 알겠니? 그럼 얼마지? 1이겠지, 1. 플러스 1. 그럼 여기에 누가 오냐가 중요한데 여기에는 누가 오냐면 잘 봐. 여기에서, 원래 있는 여기에서 두 개를 곱하면 얼마지? 마이너스 2지? 여기에서 두 개를 곱한 거를 빼면 됩니다. 그럼 1에서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2, 빼니까 얼마죠? 3. 빼니 빼기. 여기에서 두 개 곱한 거를 빼면 바로 이렇게 오겠죠? 이렇게 하면 끝나요. 우리 이렇게 할게요, 앞으로. 자, 다시 보죠, 여기. 이런 거는 이제 시간을 좀 빨리 단축시켜주니까. 자, 다시. x 빼기 1분의 더하기, 뭐? 2. 됐지? 그리고 마이너스 3에서 두 개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잖아? 얘를 뭐 한다고? 뺀다고. 뺀다는 거는 뒤에 거 부호를 바꾼다는 얘기잖아?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아니, 오늘은 10번 이상을 할 거니까. 어쨌든 이렇게 할 거야, 쌤은. 알겠죠? 그러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기에서 이렇게 바뀌었어. 그러면 선생님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 정근선의 교점이 제일 중요하다고, 유리함수는. 그러면 여기서 정근선의 교점은 뭐가 되겠니? 2,1이 되겠지. 이해되시죠? 여기서 정근선의 교점은 뭐죠? 1,2가 되겠죠.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우리가 내가 문제를 풀다 보면 얘들아
점근선의 교점만 내가 알면 되는 문제가 있고 이렇게 시까지 다 알아야 되는 문제들이 있거든. 점근선의 교점만 알아야 되는 문제는 우리가 원방에서 원의 중심을 내가 알고 싶고 중심을 내가 알고 싶다고 우리가 표준형 다 만들어서 그렇게 했니? 그렇게 안 했잖아. 그냥 1차항에 계속 반전의 부호반대가 원의 중심이었잖아. 그거 마찬가지로 점근선의 교점이 핵심인데 점근선의 교점은 이렇게 안 해도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야.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느냐? 얘가 0이 되는 x값 2. 그치? 그 다음에 이거 분의 이거 계속값이 바로 얘가 되겠지. 이해되시겠어요? 점근선의 교점만 구하기를 원하면 여기서 이러한 식도 만들지 말고 이렇게 바로 그냥 와버리면 된다. 자, 점근선의 교점 뭐예요? 교점 1,2 이렇게 됐어? 얘가 0이 되는 x값,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오면 된다고.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역함수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문제 쭉쭉 풀어줄게. 자, 우리가 아까 뭐라고 배웠냐면 유리함수는 1대1 대응 관계이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했지.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역함수에서 했어요. 그쵸? 그냥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xy 바꾸세요. xy. 그치? 얘로 만약에 해보면, 자, y는 이거잖아. 어떻게 할래? xy 바꿔. 그럼 뭐가 돼? x는 y-1분의 2y 플러스 1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쵸? 최종 목표가 뭐야? y는 이렇게 놓는 게 목표란 말이야. 그렇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식 뭐 하면 됩니까? 정리하시면 되겠죠. 어떻게 정리하면 되냐? 얘가 넘어가니까 2y 플러스 1은 xy-x가 되겠지. 그치? 나는 지금 y가 뭐냐가 이제 중요한 거니까 넘어가고 넘어가면 y는 y쪽으로, y 아니면 아닌 쪽으로.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가능합니까? y로 묶었어요. 그럼 x-2는 x 플러스 1이 되고 y는 x-2분의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그렇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어려운 거 없으니까. 그렇죠? xy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y는 뭐 정리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것도 이렇게 안 하겠다는 얘기야. 무시 알려주고 다 안 하겠대. 그럼 도대체 뭐 하겠다는 얘기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결과가 이거거든? 이것도 좀 외우세요. 왜? 시험 볼 때는 빨리빨리 하는 게 좋으니까. 그냥 이렇게 그어주시면서 부자 하면 돼. 부자. 뭐 하면 된다고? 부자. 부자가 뭐냐? 부호 바꾸면서 자리 바꿔라. 그 뜻이야. 부호 바꾸면서 자리 바꿔라. 부호 바꿔 자리 바꿔라. 뭔 소리냐? 자, y는 얘하고 얘는 안 바꿔요. 둘이만 자리 바꾸면서 부호 바꾸는 거야. 그러면 x 여기가 2니까 끌고 내려오면서 부호가리 바꾸니까 빼기 2분의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이지. 끌고 올라가면서 뭐가 돼야 되겠어? 1이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가라. 됐습니까? 그래서 유리함수의 역함수는 그냥 이렇게 부자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하나 해볼까요? 뒤에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 내용 좀 잠깐 보자. 지금까지 선생님이 약간 좀 설명을 너무 설렁설렁 하는 것 같잖아. 문제 풀면 선생님 이유를 알아. 다 굉장히 쉬운 내용이야, 사실은. 근데 이 내용이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이고, 선생님이 처음에 이제 설명했던 그 부분이 중요하고, 봅시다. 자, y는 x분의 k의 그래프의 대칭성이라고 했고요. y는 x 빼기 p의 k 플러스 q의 대칭성. 그러니까 얘는 점근선의 교점이 뭐지, 얘들아? 0,0이야, 그치? 얘는 점근선의 교점이 뭐지? p, q가 되겠지. 즉,
정근선의 교점이 0,0일 때, 정근선의 교점이 P,Q일 때 어떤 대칭성이 있냐라고 보면 이런 얘기야. 자, 전대칭하고 선대칭인데 정근선의 교점, 정근선의 교점에 대해서는 전대칭이다. 선생님이 계속 강조했던 거예요, 몇 번. 얘는 정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뭐다? 대칭이다. 무슨 대칭? 점대칭. 정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점대칭. 정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점대칭. 이 얘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유리함수는 선대칭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선대칭이냐? 아까 제가 말한 거예요. 기울기가 뭡니까? 풀마 1. 기울기가 뭐야? 풀마 1인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이라는 얘기야. 그런데 기울기가 풀마 1이면서 반드시 이 직선이 어디를 지나야 돼? 정근선의 교점을 지나면 되는 거야. 결론적으로 이 선대칭은 두 개를 이렇게 묶어서 이 두 번째하고 묶어서 뭐라고 얘기하면 되냐면 M은 풀마 1이면서 정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방에 대해서 뭐가 되는 거야? 선대칭이 되어버리는 거야. 결론 두 가지입니다. 정근선의 교점에 대해서는 점대칭 도형이 되는 거고 직방에 대해서는 선대칭이 되는데 어떤 직방이냐? 기울기가 풀마 1이면서 정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방에 대해서는 선대칭 도형이라는 얘기가 되겠지. 정리하면 이렇게 될 거, 이렇게 되겠네요. 어떻게 되냐면, 자, 유리함수, 대칭은, 자, 정근선의 교점에 대해서는 점대칭. 이렇게 되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유리함수의 대칭은 정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점대칭 도형이 되는 거고 기울기가 풀마 1이면서 정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방에 대해서는 선대칭 도형이다. 이게 바로 핵심이야. 그러면 이런 내용이 여기서 뭐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정근선의 교점은 점대칭, 그 다음에 정근선의 교점과 기울기 풀마 2를 가지고 만들어낸 1차 함수, 즉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는 선대칭 관계에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고 문제를 좀 잠깐 볼 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얘기야. 우리가 아까 y는 뭐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가 있을 때 자, 인버스 함수를 우리가 어떻게 봤냐면 인버스 함수 인버스 함수는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CX는 그대로 오시고 이게 부 반대로 와야 되니까 이렇게 네가 부의 반대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가 바로 이제 역함수 관계거든. 그치? 그런데 나는 뭐를 좀 생각하고 싶냐 FX하고 F 인버스 X하고 같아지는 이러한 특별한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다는 얘기야. 이게 바로 뭐야? 원함수와 역함수가 같다는 얘기잖아. 이거 우리가 어디서 잠깐 했었지? 역함수에서 잠깐 했었어. 자, 이러한 케이스는 선생님이 몇 가지밖에 없다 그랬어? 두 가지밖에 없다고 얘기했었어. 첫 번째가 뭐냐면 1차는 자, 양수일 때 y = x든지 기억나죠? 그 다음에 y = 마이너스 x일 때는 아무거나 가능하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리함수에서 있을 수가 있는데 유리함수에서 이게 된다는 거는 정근선의 이제 드디어 나왔지? 정근선의 교점이 y = x 위에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정근선의 교점이 y = x 위에 있다라는 게 이제 뭘 의미하는 거냐면
결론적으로 이거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뭔 소리냐면, 여기 볼게.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러한 경우밖에 없어. 이러한 경우밖에. 근데 유리 함수에서 독특하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결론적으로 이 정근선의 교점이 y=x위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해서 얘가 2고, 이렇게 해서 얘도 2라고 해서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y=x가 이렇게 되거든. 즉 정근선의 교점이 y=x위에 있으면 이 선에 대해서 뭐가 된다는 얘기야? 대칭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근데 우리가 아까 뭐라고 배웠냐? 유리함수는 대칭성에 있어서 점대칭이 있고 선대칭이 있다고 그랬지? 근데 선대칭은 뭐라 그랬어? 기울기가 풀마 1이고, 그래 안 그래? 어디를 지난다고? 정근선에 뭘 지난다고? 교점을 지난다고 그랬지? 근데 정근선의 교점이 y=x위에 있다는 얘기는 y=x는 x와 y값이 똑같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얘가 자연스럽게 뭐가 되냐? a,a가 되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울기가 1일 때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떻게 되냐? 식이 y는 x-a+a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이렇게 여기 위에 있으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없어지겠네요. 그럼 y=x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이러한 상황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a, a가 되면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플러스 a가 되겠지. 그러면 얘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를 우리가 뭐라고 보면 되는 거니? 그냥 b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뭐가 됩니까? 얘가 되겠죠. 그치? 그래서 정리하면 원함수하고 역함수가 같아지는 경우라는 거는 얘가 이제 맞는 거야, 얘가. 기울기가 1이면 y=x,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y좌표는 특별한 상관이 없다. 자, 그 유리함수일 때는 정근선의 교점, 다른 거 아니야, 정근선의 교점, y=x위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자, 여기 봐. 아주 간단한 예로 이게 있어. 알겠지? 이게 fx야. 성립하는 a값은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고. 자, 이렇게 fx가 있어요. 이렇게가 성립하는 A값 구하는 문제야? 이런 문제야, 그냥 바로? 진짜 3초면 끝나지, 그냥.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라고? 정근선의 교점이 y=x위에 있다는 얘기지. 정근선의 교점이 y=x위에 있다는 얘기지. 여기서의 정근선의 교점은 뭡니까? 2,a가 되겠죠. 정근선의 교점. 얘가 0이 되는 x가 이렇게니까 a. 돼, 안 돼? 그러면 y=x위에라는 y=x위에는 뭐냐면 x값 y값이 똑같다는 얘기지. 끝났네요. 이게 답이야. 유리함수가 이런 식의 느낌의 이제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이따 문제 풀어주면서 딱딱 밑줄 쳐가지고 이게 의미하는 거 뭔지 선생님이 딱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으시고, 유리함수는 생각보다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고난이도 문제라고 하더라도 몇 개 원리만 알면은 워낙 대칭성 있고 막 이런 함수다 보니까 생각보다 쉽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문제 조금 봅시다.
좀 쉬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쉴 수 없으면 달려갑시다. 선생님이 1번부터 해가지고 여기 있는 거 몇 번까지니? 11번까지죠? 자, 20번 카드업을 해봅시다. 자, 보세요. 20번 카드 농담이에요. 에라 문제를 설마. 자, 문제 보자. 이거의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 치역,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지. 그래, 안 그래? 자, 우리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유리함수 이퀄 뭐라고 얘들아? 그냥 점근선의 교점. 다시. 유리함수 이퀄 뭐라고? 점근선의 교점. 왜 나만 하냐? 진짜 중요해. 점근선의 교점. 자, 점근선 교점이 뭐야? 빨리 불러. 마이너스 1, 3.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3, 그치? 얘는 점근선 교점이 뭐야? 마이너스 1, 2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2. 됐지? 정의역 뭐야? 점근선이 아닌 실수. 이렇게? 정의역 뭐야? x equal 마이너스 1이 아닌 실수. 치역 뭐야? y equal 3이 아닌 실수. 끝났네. 됐죠? 점근선의 방정식 구하라. x equal 마이너스 1, y equal 3. 이거라고. 이거 구하면 다 끝나, 그냥. 다시, 여기. 자, 정의역 뭐라고? x equal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실수. 치역 뭐야? y equal 2가 아닌 모든 실수. 됐죠? 그 다음에 점근선의 방정식 구하라. x equal 마이너스 1, y equal 2. 그래프를 그려봐라. 그래프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1, 3 이렇게 그리고 양수잖아. 그래 안 그래? 양수인데 잘 들어봐. 이 4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루트 15라고. 루트 15. 그럼 얼마야? 2지 2. 그러면 그 2가 뭘 의미하는 거야? 여기에서 2. 2. 끝. 이렇게. 이거라고, 이거. 여기서 뭐라고? 2. 2. 이렇게. 그러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여기 봐보자.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표준형을 만들어야 돼, 일단. 자, 표준형 어떻게 만드냐? 연습합시다. x 플러스 1 분의 여기 2니까 플러스 2 했지. 그래, 안 그래? 어떻게 하라고? 여기에서 얘네를 빼라고, 곱한 거 빼라고. 그럼 1에서 2 빼는 거지? 얼마야? 마이너스 1.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연습하세요. 요즘에 하는 대로. 그러면 쫙쫙 그리시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점근선, 마이너스 1, 2, 2 점근선, 2. 됐니 안 됐니? 여기 뭐야?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루트 15라고. 1, 1. 그래 안 그래? 여기서, 여기서 1, 1. 여기. 여기서 1, 1 이렇게. 이거라고 이거. 됐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2번 문제 갑시다. 근데 다행인 거는 무리함수는 더 쉬워. 자, 봅시다, 여기. 자. 지금 조금 너무 피곤하진 않죠? 좀 수업해도 되겠죠? 나 빨리 끝내버려, 끝내오시게. 자, 그래프 중에서 이거하고 겹쳐진대. 얘들아, 겹쳐진다라는 게 하면 니네는 뭐가 생각나야 되니? 뭐가 같아야 돼? 모양이 같아야 돼, 당연히. 뭐가 같아야 돼? 모양이 같아야 되지. 다시 뭐가 같아야 돼? 아니, 생각을 해. 모양이 다르면 어떻게 안 겹쳐지겠니? 위치는 달라도, 위치는 뭐 하면 돼? 이동하면 되니까, 그치? 모양이 달라져야 돼, 같아야 되겠지? 모양 같게 하는 게 뭐라고, 얘들아? 표준형으로 만들었을 때 위에 있는 값. 맞아요? 자, 그럼 얘는 지금 얼마야? 1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거는 얼마니? 바꿔 보세요. x 마이너스 1 분의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자, 여기에서 여기에서 얘네 곱한 거를 뺀다는 얘기지. 그럼 얼마야? 2. 달라 이렇게. 같아야 된다고. 아, 참나 쉽습니다. 그렇죠? 자, 얘 볼게요. x 마이너스 1 플러스 1. 그래 안 그래? 0에서 얘를 뺀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얼마니? 1 4 됐어요? 자 얘는 x 마이너스 1분의 플러스 1 여기서 얘네를 빼봤자 마이너스 1밖에 안 되겠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잘 들어 얘들아.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잘 들어봐. 대칭이동을 해가지고는 겹치게 할 수 있어. 대칭이동이 뭐지 얘들아? 이렇게 접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접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부호가 반대인 거는 대칭이동을 통해서는 같게 할 수 있지만 평행이동을 통해서는 그냥 뭐 하는 거야? 그렇게 할 수가 없어. 해? 왜? 여기 있던 애가 이렇게 올 수가 없어. 이렇게 뒤집어서 올 수가 없잖아. 그냥 그렇대요. 잘 이해가 안 되면 어차피 얘들아 대칭이동은 안 해. 유리함수에서는 평행이동밖에 안 해. 그러니까 겹쳐진다는 건 어쨌든 여기가 뭐여야 된다? 절대값이 아니고 그냥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니은이 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3번 문제. 자, 얘 보세요.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라고 했네. 그치? 자, 가장 먼저 쌤은 뭐 할 거냐면은, 나는 정근선의 교점이 중요하다고. 자, 정근선의 교점이 얼마죠? 1,3 다 알고 있겠죠? 다 알고 있죠? 자, 1,3이래. 자, 여기서. 정근선의 교점 뭐죠? 됐어요? 이거잖아. 정근선의 교점. 마이너스 C, 이만큼이니까 A. A3. C, 마이너스 1. 됐지? B만 구하면 되겠네. B는 어떻게 구하면 돼? 그러면 이제 A하고 C 내가 아니까. X, 마이너스 1 분의 A가 3이니까. 미지수 하나. 그래, 안 그래? 안 쓴 거 뭐 있습니까? 0,2. 0,2 대입하면 B 나와, 안 나와? 나오네. 그냥 이런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정근선의 교점만 알면 마스터키야, 마스터키. 유리함수의 마스터키. 정근선의 교점. 알겠지? 자, 좀 더 풀어볼게요. 4번 문제 봅시다. 자, 이거의 역함수가 이거일 때 라고 했네. 그래, 안 그래? 그치? 역함수 뭐라 그랬지? 이렇게 이제 부자라고 했지, 부자.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에 누가 와야 돼? 마이너스 A가 오고, 여기 마이너스 C가 와야 되겠지. 됐어요? 그러면 뭐 비교하면 A, B, C 다 나왔지? 여기. 이게 뭐야? 마이너스 A가 플러스 2니까 A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C가 4니까 C 마이너스 4, B가 마이너스 4. 끝났죠? 부자 이렇게. 그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편해. 근데, 이런 방법도 있다, 얘들아. 어떤 방법도 있냐면, 두 개 역함수지. 역함수지. 이거의 정근선이 뭐니? 이거의 정근선. 마이너스 2, 뭐야? 4가 되겠지. 그러면, 이거의 정근선은 뭐냐면, 이렇게 바뀌면 되겠지. 역함수니까. x, y가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다시. 얘들아, 원함수하고 역함수가, 역함수라는 게 뭐야? y equal x 대칭한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원함수의 정근선의 교점이 1,2였어. 그럼 역함수의 정근선의 교점은 뭐가 되겠어? 2,1이 되겠지. 당연한 얘기지, 그거는. 삼척 동자도 아는 얘기예요. 아니, x, y가 바뀐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의 정근선의 교점은 뭐냐면은 4,-2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c, a. 그쵸? 선생님, 나머지 하나는 모르잖아. 사실 이렇게 풀 필요는 없어요. 간단하게 풀 수 있으니까, 그치?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얘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니? 잘 봐봐. 제가 알려줄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A, C는 구했잖아. B만 구하면 되지. 나머지 하나는 여기다가 얘들아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봐.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일까? 여기가 1이잖아. 그렇지? 그럼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7이 되겠다. 이해돼요? 얘는 이걸 만족하는 식이잖아. 그렇지? 그럼 당연히 여기다가는 뭐 집어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B 구할 수 있겠지.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도구할 수 있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할 필요 없겠죠? 자, 여기 봅시다. 그 다음 2번 문제. fx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했고요. 여기 보자. 두 개 합성했는데 x가 됐지. 그래 안 그래? 다시 두 개 합성했는데 x가 됐지? 그럼 서로 무슨 관계? 역함수 관계. 그치? 다 아는 내용이죠? 그러면 gx는 fx에 뭐가 된다는 얘기지? 역함수란 얘기겠지. 그쵸? 그러면 gx는 어떻게 푸시면 된다고? x 하시고 너를 데리고 오면서 부호 반대. 몇 번 연습하시면 돼요? 너 끌고 올라가면서 부호 반대. 이렇게 하시면 끝나겠네요. 그냥. 됐습니까? 이런 거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역함수 막 그 원칙대로 좀 푸는 거 아니야. 자, 5번 이게 봅시다. 자, fx가 이렇게 생겨먹었대요. 이거가 성립한대요. 이게 뭐야 이게. 원함수와 역함수가 뭐라고? 같잖아. 그래 안 그래? 이러려면 어떻게 되면 된다고? 정근선에 뭐가? 교점이 y equal x 위에 있으면 되죠. 정근선의 교점이 y equal x 위에 있으면 되죠. 아까 얘기했잖아. 그치? 뭐 정근선의 교점이 뭡니까? 3, a. 끝났네요. 이렇게 푸는 거야. 근데 얘들아, 이런 문제들이 다 교육청 문제들이고, 모의고사 문제 이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나 어쨌든 유리함수는 정근선의 교점이야. 무조건. 얘가 엄청난 일을 하는 거야. 됐습니까? 꼭 기억하세요. 원함수와 역함수가 같아진다라는 거는 정근선의 교점이 y 이퀄 x 위에 있다는 얘기는 x값 y값이 똑같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y 이퀄 x 위에 있다는 얘기는 정근선 이렇게 구해놨더니 두 개가 똑같다 이 말이라고. 알겠지? y 이퀄 x 위에 있다는 얘기는 정근선의 교점을 구해놓으면 이놈하고 이놈하고 똑같아지면 된다는 얘기야. 됐죠? 자, 6번 문제 봅시다. 자, 이러한 유리함수가 있습니다. 점에 대해서 대칭이래. 유리함수는 두 가지에 대한 대칭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점에 대한 대칭, 선에 대한 대칭. 그래 안 그래? 점에 대한 대칭은 뭐라고? 정근선의 교점이라고 얘기했어요. 선에 대한 대칭은 뭐라고? 기울기가 풀마 1이면서 정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1차 함수. 이렇게 되는 거지. 맞죠? 자, 그러면 얘는 결론적으로 뭐가 되면, 정근선에 뭐가 되면 돼? 교점이 되면 되겠지? 정근선 교점 뭐죠? 마이너스 2, 3 이렇게 돼야 되겠다. 그치?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 B는 3 하면 끝나겠네요. 진짜 쉽지, 생각보다. 유리물이면 얘들아 약간 쉬어가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 조금 고난이도 문제도 충분히 얘네가 좀만 하면 커버할 수 있어. 합성함수 역함수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쪽에서 고난이도 나오면 진짜 이렇게 돼. 근데 그쪽 열심히 해. 선생님 그쪽 이따가 계약하면은 고난이도 문제 좀 접해주게 할 건데 그때 열심히 해. 자, 그 다음 선대칭. 그치? 1차 함수에 대한 대칭은 무슨 말이야? 기울기가 풀마 1 잘 돼 있네. 됐어요? 얘네들이 어디를 지나면 된다고? 정근선의 교점만 지나면 되겠지. 정근선의 교점만 지나면 되겠지. 정근선의 교점만 지나면 되겠지. 정근선 교점이 마이너스 2,3이니까 여기다가 대입하면 n값 나올 것이고 여기다가 대입하면 n값 나오겠지 뭐. 그냥 이런 식의 문제야.
7번. 자, 이거는 지금 뭐냐면 정의역이 이렇게 됐대. 그럴 때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달래. 자, 유리함수나 무리함수에서의 최대값, 최소값 문제는 진짜 쉬운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최대, 최소 문제가 어떤 문제일 때 조금 까다롭냐면 오히려 2차함수일 때가 좀 까다로워. 왜? 2차함수는 어떤 범위를 잡았을 때 증가, 감소가 포함될 수도 있고 증가, 감소가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런데 1차함수라든지 유리함수라든지 우리가 이제 다음에 배울 무리함수라든지 이런 친구들은 증감은 증가, 감소면 감소만 있어. 즉 뭐가 가능해? 1대1 대응이 되는 친구들이야. 즉 역함수가 있는 친구들이야. 이 친구들은 싸잡아서 증감만 하든지 감소만 하기 때문에 생각을 해봐. 이렇게 증감하네. 이렇게 증감하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는 감소만 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대 최소가 당연히 어디 있습니까? 양 끝에 있어요. 어디 이렇게 가운데 있을 수가 없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가운데 있을 수가 없지. 양 끝에 있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 그래프 그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도 연습은 그렇게 하세요. 연습을 하셔야 되니까. 실전 문제 풀 때는 그냥 이런 문제는 잘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수준이 좀 낮은 학교, 광주고 그런 데는 나올 수 있지만 니네 학교는 이런 거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면 돼. 그냥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니? F-1은 마이너스 1이죠. 됐습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이고 마이너스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지. 그 다음에 F1, 1 대입하면 얼마야? 1 대입하면 3분의 뭐가 되겠어? 5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최대값, 최소값. 끝. 그냥 이거야. 자, 저 선생님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얘들아, 최대값, 최소값 문제는 1대1 대응인 함수의 입장에서는 나오지 않는 문제야, 일반적으로. 왜? 그냥 양 끝이 최대 최소야. 그러면 선생님 어디서 최대고 어디가 최소입니까? 따질 것도 없어. 근데 양 끝값을 넣어봐서 크면 최대, 작으면 최소,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냥 그래도 그리고 자시고 할 게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같은 문제네요. 그쵸? 마이너스 2 넣어보고 4 넣어보고 크면 최대, 작으면 최소, 그렇게 끝나면 됩니다. 자, 8번 문제 한번 볼까요? 야, 조금 이제 응용이 돼서 나온 문제인데. 자, A라는 집합은 이러한 무슨 함수? 유리함수. 그치? B라는 함수는 이러한 무슨 함수? 1차 함수. 그쵸? 자, A, B의 교집합이 꽁집합이다. 뭐 한다는 얘기야? 뭐 한다는 얘기? 교점이 없다. 얘가 1이다. 무슨 말이야? 접한다. 교점이 하나다. 교점이 하나다, 그 뜻이지. 얘가 2다. 교점이 몇 개다? 두 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지.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죠. 얘하고 얘하고 안 만나면 돼. 안 만나면 돼. 안 만나면 되죠. 그래서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뭘 해봐야 돼?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겠지. 그치?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는 얘를 뭐 하셔야 된다고? 표준형 만들어야 돼요. 표준형 어떻게 됩니까? x분의 여기 1이니까 플러스 1 하시고. 그래 안 그래? 얘가 지금 1이잖아. 그치? 얘는 지금 뭐야? 0이잖아요. 0이지? 여기는 얘하고 곱한 거니까. 결론적으로 1에서 0 빼니까 뭐가 되겠어? 1 이렇게 되겠네. 그쵸? 그래서 얘는 정근선의 교점이 뭐냐? 0,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0,1이니까 여기가 정근선의 교점이 될 것이고요. 얘가 지금 1이잖아. 그래 안 그래? 1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한 칸 한 칸, 루트가 바로 좌우변 길이라고 알겠지? 그럼 얘가 1이니까 x로 1만큼, y2만큼, 2점 이렇게 지난다 보면 돼. 양수니까. 되셨어요? 어. 마찬가지. 한 칸 한 칸, 여기 지나니까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됐지? 자, 얘는 지금 어디를 지나야 되냐? 여기 보니까 플러스 1이니까 여기를 무조건 지나야 된다. 됐어, 안 됐어? 교점만 안 생기면 되겠지. 즉, 양수면은 무조건 교점이 생기겠죠. 그쵸? 0이면. 안 생기죠? 0 가능하죠. 이해되고 있죠? 0 가능하죠? 음수면 가능합니까? 음수 맞나, 안 맞나? 안 맞나지, 그치? 어. 이거는 얘들아, 기울기가 뭐야? 이거는 기울기가 니네한테는 없는 거야. 이거 기울기 없는 거야. 이거 나중에 고2 때 배우고 그냥 무한대라고. 지금은 기울기 없어, 이거. 알겠지? 결론적으로 0에서부터 음수들이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러면 당연히 기울기가 뭐니까 K니까 K는 뭐가 되면 되겠어? 이렇게 푸시면 간단히 해결되겠네요. 되겠습니까? 잘 봐봐 얘들아. 선생님 익힌 문제들이 너무 쉬운 문제들 아닙니까? 니네가 그동안에 다른 파트도 익힌 문제 풀었어 안 풀어봤어? 익힌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잖아. 근데 지금 이 문제도 솔직히 쉬우니 안 쉬우니? 쉽지? 그냥 이 파트가 쉬운 거야. 뭐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발전 문제도 풀어보시면 조금 니네가 뭐 생각보다 괜찮을 거예요. 자, 두 번 갑시다. 두 번. 자, 이제 다 끝.